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 저자 최연혜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서 대명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의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유전자협회 유전자 윌리스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먼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형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스피치를 배움으로써 그 스피치가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스피치를 배우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원만한 관계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스피치 강사여서 그런지 목소리가 약간 이게 좀 말투나 이런 게 아나운서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아, 네네. 작가님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좀 목소리도 그러시고 말도 잘하셨나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그렇진 않았고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교내 방송부 아나운서로 활동한 적은 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서 아, 내 길은 아나운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많은 원고 연습을 좀 하고 네네.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스피치 강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뭔가 배우면은 목소리가 뭐 변한다든지 말을 잘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배우는 네. 거하고 배우지 않은 것 간에 많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변화가 되고요. 그 변화가 된 목소리를 내가 느끼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나도 목소리가 멋지네? 이렇게 느끼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효과적으로 글을 잘 읽어내는 연습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몇 개월 정도 하면 이게 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나요? 일단 개인적인 차이가 커서 뭐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네. 보통 뭐 한 7주에서 8주? 두 달이요? 네네. 근데 굉장히 빨리 변화하시는 분들은 네. 한 4주 만에도 네,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 작가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작가님도 뭔가 이제 선천적으로 뭔가 스피치를 잘하고 이쪽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스피치하고는 등록을 해서 배우셨더라고요. 네. 네. 이때 좀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이때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이때는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 이제는 나를 좀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10년간의 이제 결혼 생활, 육아 뭐 이렇게 워킹맘 생활을 하면서 네. 겪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지만은 않으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스피치를 배우면 네. 이 자존감이 막 솟아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에 끌려가는 것처럼 제가 막 학원을 찾아보고 있고 네. 제가 결정한 학원에 이미 저는 수강료를 결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뭐 한국 사람이고 뭐 한국말을 뭐 못하나? 이런 생각을 잘 보통은 좀 안 할 걸 생각을 해가지고 네. 스피치 학원을 뭐 굳이 내가 뭐 아나운서를 준비한다든지 뭐 방송계 쪽에서 일을 할 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꼭 그렇게 비용도 꽤 들잖아요. 네.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은 그런 고민 없으셨나요? 저는 네. 그런 고민보다는 물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나도 스피치 배워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배워 진짜 좋다고 네. 하면 아이 뭐 내가 지금 와서 뭐 어디 가서 연설을 할 것도 아니고 네네. 하면서 바로 생각을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전문 강연가가 되겠다. 네. 뭐 지금부터 내가 스피치를 배워서 방송계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스피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네. 아나운서가 아니었고 전문 강연가 아니거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직접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이 주로 수업을 들으시나요? 예비 초등학교 네. 네,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그리고 저를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말더듬을 고치고 싶은 분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발표 공포증을 좀 없애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언어치료와 스피치를 잘 접목해서 네. 지금 많이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피치하고 오시는 분들이 뭐 네.
특정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이제 뭐 단기적이든 뭐 장기적이든 목적을 뭐 두고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일상에 좀 말을 잘하고 싶다, 그냥 약간 좀 막연하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시험, 네.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그쵸. 앞두고 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딱 그 면접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나도 이제는 조리 있게 말을 하고 싶다, 그냥 일상 대화 스피치를 좀 잘하고 싶다 네네.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 이제 스피치 그걸 내가 많이 받는다 했을 때는 네. 주로 어떤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네.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게 돼요. 보이스 트레이닝은 네. 복식 호흡, 올바른 발성, 긴 글도 네. 좀 효과적으로 끌어내서 읽고 네. 잘 읽어내려가는 그런 스킬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표 수업. 네. 저는 프레젠테이션 반을 등록을 해서 했는데 네. 그 반에 들어가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이제 그런 과정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럼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을 들으면은 여기 이 안에 복식 호흡, 올바른 발성, 뭐 글을 읽어내는 연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럼 몇 주 과정이에요? 보통 사람들마다 또 다르긴 한데 짧게는 5주, 길게는 뭐 10주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단순히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발성이나 뭐 발음이나 이런 걸 개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또 스피치 강사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 비결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일단 네. 저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되게 간절했어요. 네. 스피치 강사가 일단 너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스피치 강사가 되어야만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제가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이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저녁에 아이들까지 누군가에게 맡기고 내가 수업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말을 좀 잘하고 싶다, 뭐 좀 즐기면서 배우고 싶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렵게 내가 수업에 참여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매 수업이 있을 때마다 네.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네. 진짜 원장님에게 네. 눈빛 레이저를 쏘면서 네. 엄청 열심히 수업에 임했었어요. 네. 그 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열정 그리고 그 간절함 이 세 개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스피치 강사가 될 수 있었던 네. 이유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일단 그 스피치 수업을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뭐 실력이나 이게 있으신 편이 였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랄까? 이런 뭐 상황이었나요? 일단 제가 네. 고등학교 때 교내 방송부 네.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게 가장 컸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꾸준하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혼자만의 그 낭독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혼자 책을 읽으면서 네. 이렇게 읽는데 네. 그 공간에 울려 퍼지는 저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꾸준하게 나도 모르게 그냥 연습하는 그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몇 주 수업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총 한 16주? 16주? 네네. 그 16주 동안 어떤 과정을 들으신 거죠? 8주. 처음 8주는 네. 보이스 트레이닝. 그 다음 8주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수업 이렇게 받았어요. 일종의 뭐 그게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코스죠, 일종의? 네네네. 작가님 책에서 이제 말투가 곧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네. 어느 날 급하게 편의점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큰딸이랑 같이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어른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욕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많으시더라고요.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귀를 살짝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 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일 수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어른 두 명의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저는. 하지만 그분들의 좋지 않은 말투를 딱 듣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상냥한 말투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네. 보통 다 상냥하게 또 대하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쓰는 말이나 언어 습관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스피치하면 보통 이제 저만 해도 뭐 이런 생각 강하거든요. 그거 그냥 뭐 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을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스피치라고 생각하면 이게 청각적인 개념으로 많이 그쵸. 생각하세요. 네. 뭐 들었을 때 좋은 목소리인가 그쵸. 아닌가 네. 그리고 발음이 또박또박한가 그쵸. 안 또박또박한가 네. 물론 스피치가 겉으로 보이는 시각 그리고 듣는 청각적으로 그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일단 스피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맥락에 따라서 잘 그 대본을 짜야 돼요. 근데 그 대본을 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확장이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완성된 대본을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스처나 동선 변화 그리고 눈빛 같은 요소들이 합쳐지면 네. 좋은 스피치가 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거듭될수록 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확장돼요.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네. 또 대답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또 네. 다르게 대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이 엄청 이렇게 막 넓어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스피치는 듣기 좋은 목소리, 또박또박한 뭐 발음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사고력 확장, 생각력 확장 뭐 이런 이제 정말 커다란 진주를 숨은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실질적으로 스피치를 배우시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저는 일단 네. 뇌 회로가 네.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 많이 네. 받았어요. 항상 어떠한 일을 이제 겪을 때 부정적으로 단련됐던 그 뇌 회로가 이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회로로 딱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스피치 학원에 와서 어느 누가 저는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쭉 발표 공포증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분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으실 그쵸, 거예요. 그쵸, 예. 네, 저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간의 워킹맘 생활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네. 하지만 10년 동안의 이 워킹맘 생활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왔고 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고난들이 있어도 지금처럼 잘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스피치를 하죠. 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워킹맘 생활 진짜 힘들어요. 절대로 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피치는 네. 그 주제의 결론은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소리내서 말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 정말 내 회로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이게 스피치를 배우고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약간 그 뇌 회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스피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좀 특별하게 바뀌신 건가요? 네. 네. 저는 좀 많이 특별하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하지만 이 변화가 정말 크게 있느냐 작게 있느냐 이거는 별로 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네. 긍정적인 변화가 정말 하나라도 있으면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게 뇌 회로가 그렇게 조금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셨잖아요. 네. 이렇게 변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네. 우물 밖으로 풀짝 뛰어나온 느낌? 네. 네,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수강생들의 스피치를 보고 들었던 거 네네. 그게 굉장히 컸어요. 신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들의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 저런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을 했었구나. 그런데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또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 전에 듣는 그 재미가 네. 또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고요. 이게 뭐 영화나 책으로 느껴지는 그런 재미하고는 또 그쵸.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한 수강생이 네. 축구에 대해서 스피치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축구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는데 엄청
이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분야길래 네. 저분이 저렇게 사랑을 하지 축구를. 그래서 검색창에 그냥 축구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센츄리 클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한국 남자 선수로서 16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이 됐다. 뭐 이런 정보도 알게 됐고요. 정말 뭐 운동에 관심이 없던 제가 네네. 이런 정보를 알았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어떤 수강생분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분에 의해서 배드민턴의 셔틀콕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네. 저도 몰랐는데 약 15개 정도의 그 깃털이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가 아닌 네.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순간의 재미가 흥미롭다? 이런 재미도 또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러한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한 사례. 네네. 네, 다른 사람의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한 직접 경험. 그런 것에서 오는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스피치 시간에 이런 뭐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나요? 보통 네. 내 사례를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자유주제를 하더라도 네네. 이번 주는 자유주제로 스피치 해보겠습니다 하더라도 네. 그 자유주제는 남의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나의 사례로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각각 수강생들의 그런 경험들을 다 들어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자유주제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리 네. 준비를 해와요. 한 일주일 정도. 네네. 그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오세요 하면 네. 그렇게 PPT 자료 화면도 이제 준비를 해 오시고 어떤 분들은 그 귀농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밀짚모자도 갖고 오시고 아 진짜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시간 제한 안에 말을 하는 건가요? 보통 10분 내외. 그럼 이제 그걸 듣고서 강사님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건가요? 네, 그 강사분이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돌아가면서 수강생들끼리 또 질문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있고. 네네. 네. 아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거는 그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제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질문도 괜찮아요. 뭐 몇 살부터 귀농을 생각했냐,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 스피치 훈련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제 대답해주는 것, 그것 또한 스피치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훈련이 잘 됩니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스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평범한 사람일수록 스피치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평범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말 중에는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특별해지기는 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그럼 평범에서 특별함으로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피치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 늘 말을 하잖아요. 그치. 늘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은 뭐 성대에서 나오는 음성일 수도 있고 네. 손으로 전하는 수어일 수도 있어요. 네. 성대에서 나오는 음성이든 손으로 전달하든 하는 수어든 항상 말을 하는데 그 말로 나를 주목시키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특별함인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워킹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워킹맘의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스피치하는 그 순간 네.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네. 내가 특별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했다. 그걸 경험하는 순간 네.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성취감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스피치를 배워서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나를 내 스스로 좀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워킹맘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워킹맘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수없이 많은데 그쵸.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 말씀은 자신의 뭔가 경험이라든지 아픔이든 뭐 기쁨이든
워킹맘과 관련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약간 워킹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좀 사적인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그게 네. 좀 걸러지죠. 제가 스피치를 할 때도 아, 이 정도는 얘기해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겠다 네, 하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 이 부분은 얘기해도 네. 좀 별로 공감은 별로 사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빼고 그런 과정은 이제 다 거치죠. 그 작가님께서 지금 사투리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원래 사투리를 쓰셨나요? 네, 제가 네. 출생지는요 경남 마산이고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계속 쭉 살았었고 네. 대학교 졸업하면서 네. 취업도 울산에서 제가 5년 동안 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거주지를 경상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태영 원장님께서 네. 제가 다녔던 스피치 학원 원장님께서 네. 아 이제부터 말투를 사투리 쓰지 말고 네. 표준어로 바꿔라 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거주지가 서울로 변경돼서 사투리를 고쳐나가는 과정하고 네. 나는 지금 그쵸, 대구에 그쵸.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스를 외치는데 저 혼자 노우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자기 뭐 막 서울말 이렇게 막 쓰고 네. 어디 아프냐고 막 할 것 같기도 에이, 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래도 연습을 했죠. 모르는 사람한테 위주로 뭐 마트 직원분이나 네. 어디 전화 상담할 때 네. 그때 모르는 사람부터 이제 차츰 연습을 해갔는데 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아 이제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네. 지금도 계속 노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섞었을 때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네. 남편 지인들을 만났는데 네. 남편 같은 자리에서 네. 남편하고 말할 때는 사투리로 막 얘기하고 옆에서는 표준어로 얘기하고 네.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고 이걸 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네. 보시잖아요. 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네. 그 사람 처음에 말투를 좀 따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럼 뭐 대본집 같은 걸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아주 사소하게라도 네. 그 내가 어제 뭐 어떤 드라마를 봤다. 되게 귀엽다. 강아지를 네. 보고 정말 귀엽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네. 그 대사 하나만 네.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 정말 귀엽다. 계속 네. 그냥 그렇게 하는 네. 거.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네. 대충 억양이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뭐 그렇게 좀 감을 계속해서 익히는 과정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2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신 거예요? 하루에 뭐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생각날 때. 혼자 있을 때마다. 네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네. 그 라디오를 듣잖아요. 네네네. 그 라디오 DJ를 좀 많이 따라 했었어요. 뭐 좋은 밤 되세요? 하고 네. 끝나잖아요. 네. 저 혼자 라디오 끄고 좋은 마음 되세요? 좋은 마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따라 했었어요. 이제 스피치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자기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소개하는 좀 노하우나 뭐 팁 같은 게 있나요? 그런 자기소개 노하우 팁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좀 꽤 길어질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제가 딱 두 가지 가장 네. 중요한 거 그리고 네. 쉬운 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시간으로 따지면 1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좀 가장 좋아요. 길게는 1분 30초까지도 괜찮긴 하지만 보통 1분으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신감 있게 밝게 네. 스타트를 끊는 거 네네. 네,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네. 수줍어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네. 너무 그쵸, 그쵸. 첫 시작이 아예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 상황의 목적성에 맞게 네.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떠한 독서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뭐 자산 얘기를 한다든지 네네. 부동산 얘기를 막 한다든지 네. 자기는 뭐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고 갑자기 뭐 업적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 설마 있어? 하실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인사와 네. 목적성 목적성 이 두 가지만 일단 네. 이 두 가지만 좀 염려를 잘
해주시고 잘 염두해 주셔서 자기소개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첫 자기소개부터 잘하려고 하면 네. 또 막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소개가 간단하게 나를 그냥 뭐 이름 알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자기소개부터 너무 부담돼서 어렵게 느껴지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네, 인사와 목적성 이 두 가지만 일단 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그렇게 인사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면 예, 또 인사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 생기거든요. 네. 아니 이거 인사는 어떻게 연습해요? 네. 일단 네. 대본을 네. 저는 항상 네. 적어놔요. 네. 내가 어떠한 모임에 간다.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우리 통성명 합시다. 자기소개 해볼까요? 꼭 시키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항상 적어놔요. 그러면 뭐 길게 벗어나도 한 다섯 줄 이상은 안 가게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최연애입니다. 네. 오늘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모두 다 같이 성장해 가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네. 네. 와.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 이제 소개하실 때 네. 그 목적성에 벗어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네. 자기를 네. 조금 많이 알리고자 하시는 마음에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열정이 막 넘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나를 알리고 싶고 막 이거를 막 화이팅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자 그 의지를 다지고자 하시는 약간 좀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연습이 안 돼서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다 하더라도 네. 그 자기소개를 피드백해주는 사람도 또 없거든요. 그쵸, 그쵸, 없죠. 그런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스피치하고 자존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 스피치를 할 때는 네. 보통 이게 희망적이고 네. 건설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면 네. 그 좋은 내용을 내가 계속 읽고 귀로 계속 듣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또 저장이 돼요. 뇌구조 그림 아시죠? 뇌구조 네, 그림. 네. 아마 저의 뇌구조를 그려보면 네. 할 수 있다. 뭐 네. 해보자. 네. 이번에도 도전.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말들이 주로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 좋은 내용을 그 좋은 내용을 나만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또 공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 나도 다른 훌륭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또 감정이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어느새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스피치를 잘하면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네. 이게 상관관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스피치도 잘하나요? 이건 또 어떤가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네. 막 스피치를 하고 싶어는 막 하세요. 나의 좋은 이야기들을 네. 막 많이 알리고 싶은데 네. 그 스피치라는 게 주제에 맞게 그 맥락에 맞게 미리 또 대본을 짜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내가 이 내용을 알리고 싶다고 해서 네. 막 이렇게 쏟아내는 거하고 미리 이 스피치를 위해서 미리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좋은 내용을 이렇게 막 쏟아냈는데 네. 정작 듣는 사람들은 듣고 나서 무슨 내용을 들었지? 목적이 뭐였지? 저 내용의 뭐 주제가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쵸.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스피치를 배워야 한다는 거. 그 스피치 수업에서 말하는 자기조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준비한 내용을 네. 스피치하기 위해서는 대본을 짜고 그것을 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발표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네네.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해야지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의지, 연습 의지를 조절하는 것부터가 스피치와 관련된 자기 조절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일단 조절을 해야 되죠. 네네. 막 떨리는데 이 긴장감을 그쵸. 내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네. 그러면은 스피치에서 배운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그 긴장감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스피치를 하는 동안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이런 동선들에 대해서 자꾸 상기시키면서 네. 그런 나의 몸을 통제하는 것 내 목소리를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피치와 관련된 자기 조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한 모든 거를 다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죠. 얼굴이 약간 시뻘개지고 아. 말을 되게 이제 막 떨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스피치 학원에 가면은 효과 개선이 있나요? 경험이 네. 중요해요. 처음에 뭐든지 처음에 무대에 올라갈 때는 네. 정말 떨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네. 사람은 누구나 적응하게 돼 있고 둔감화가 되게 네.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떨리는 그 긴장감을 어떤 사람은 한 세네 번만 해도 확 둔감이 되는 아오. 사람이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뭐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이렇게 둔감화가 쉽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둔감화는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얼굴 빨개지고 좀 떨리는 게 남이 봤을 때 네. 그게 좀 보이면 어때요? 내가 자신 있게 멋지게 스피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모습을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에이 저 사람 떠네 얼굴 시뻘개지네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보다 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떨리는데도 끝까지 와 잘해냈네 멋지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런 분들이 스피치하고 오면은 학원에서는 그런 이제 유사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럼요. 계속 이제 발표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 받고 네. 또 거기서 대답하고. 그 이제 스피치 잘하고 싶다면은 자아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네. 언어치료사로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네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성인 말더듬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말더듬 때문에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네. 결국에는 이 스피치가 안 돼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스피치는 이제 일반적인 대화 스피치에 네네. 해당되겠죠. 일반적인 대화 스피치에서 계속 좌절감을 느끼게 되다 보면 자아 이미지가 좋게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네. 스피치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바뀌게 됐잖아요.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저의 스피치 능력도 같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으로 네. 저에게 언어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을 잘 배워서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네. 내가 왜 이러지? 네. 뭐 남들에 비해 나는 말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스피치가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일단 나의 자아 이미지가 어떤지 파악을 해보고 네. 그게 만약에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라고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제 말 더듬이가 이게 누구나 뭐 말을 더듬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게 뭐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인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보통 뭐 만 2세부터 만 6세 때까지는 누구나 네. 다 말을 더듬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네. 그리고 뭐 가족력이 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심한 말더듬으로 밝게 좀 심해질 수도 있고 또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보통 1분의 0.5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1분의 0.5개요? 네. 무슨 말이죠? 네. 1점에 0.5개 이하면 네. 굳이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고 네. 뭐 0.5개가 넘으면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이제 너무 학술적인 얘기고요. 네.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네. 아, 이 말더듬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좀 어때요? 뭐 사람들 누구나 이 정도는 말 더듬으면서 살지 않나요? 별로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자아 이미지를 그리는 게 네. 치료의 뭐 과정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치료는 아니고 그냥 학습의 그 관점인가요? 그 성인 말더듬 치료 부분에서 네. 심리적인 부분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둔감화, 네. 긴장감에 대한 둔감화, 그것도 심리적인 부분이기 네. 때문에 내 긴장감을 낮추고자 하는 부분에서 네.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히 말을 많이 더듬는지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자아 이미지를 그리고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을 꼭 다루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치료 부분 목적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자아 이미지라는 거는 뭐 내가 말을 잘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 자아 이미지가 네. 그냥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 이유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네. 심리치료든 심리상담이든 가면 네. 상담해주시는 분들을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성찰이 되고 자기 그쵸. 통찰이 되고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내는 건데 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말을 할 때 전달자가 되지 말고 내 스토리를 더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뭐 정보 전달하지 말고 여기에 내 이야기 섞으라는 건가요? 네네네.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스토리 네. 그리고 내 사례가 포함되어야 정말 진정성 있게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전달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가 얼마 전에 2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책은 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나운서나 뭐 전문 강연가가 쓴 책이 아니에요. 그쵸? 저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주시고 찾아주신 그 이유가 바로 제 스토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 책에 그냥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만 나열을 해놨다면 네. 과연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가 지금처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배운 그런 스킬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네. 내 스토리를 더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례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제 아나운서가 쓴 스피치 책도 있고 네. 뭐 강연가가 쓴 스피치 책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책들과 작가님이 쓰신 스피치 책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술적인 측면이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많고 적고 네.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강연가가 쓰신 책하고 네. 아나운서분들이 쓰신 책들도 이제 몇 권 읽어봤는데 네.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네. 강연가가 되기 위한 그런 힘든 여정 이런 부분이 또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는데 그쵸. 스토리가 있는 전문가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아, 이분도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겪어내셨구나. 네. 이 강연가도 이렇게 유명한 강연가가 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례를 많이 접하고 그 사례로 인해서 많은 걸 느끼시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목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사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의 스피치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네. 저는 네. 조금 인생에 있어서 네. 이 모든 고민, 네. 뭐 고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네. 자신감 있는 힘 있는 목소리 네. 뭐 발음이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다 뭐 발표 공포증을 없앴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네. 제가 특별히 권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에게 좀 특별히 권하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어느새 돌아보면 없어요. 내 시간이 하나도. 그쵸. 그랬을 때 스피치를 배우면서 일단 내 이름을 찾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최연애입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소개한다는 게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항상 누구 엄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내 이름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이름을 되찾은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내 스토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네. 그 과정을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저도 평범한 뭐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같이 겪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아빠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들이 그쵸, 힘들어요. 네.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쵸. 벌이는 한정적이고 이 가장도 가장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아빠들도 자기를 되찾는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저희 남편 보니까 또 많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찾는 방법이자 나를 다독이고 또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스피치가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육아를 하시는 엄마분들이 네. 만약에 작가님 얘기를 다 들었다 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 볼 시간도 잘 없는데 네. 이 스피치가 우선순위가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죠. 좀 더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내가 더 시간을 내서 특히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조금 그 동기부여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네. 내가 나를 되찾기 전에 그럼 내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으면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짜증스럽죠. 뭐 힘들고 그렇죠. 네. 아 진짜 막 네. 정말 힘들거든요. 네. 정말 내 기분과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말투가 딱 달라지고요. 네. 네. 표정도 달라지고 네. 그런데 스피치를 딱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엄마로 딱 바뀌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내 말투를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네. 큰 아이를 봤는데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그거 제가 하던 거거든요. 안 되겠다. 근데 이것만 있었겠어요? 저의 그 좋지 않은 말투가 그쵸, 그쵸. 여러 개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안 좋은 말투를 내 아이가 딱 따라하는 걸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가 뭐 한숨 쉬거나 뭐 짜증을 내면 네. 말투는 곧 그러면 네.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다르다. 네, 되게 달라져. 그래서 지금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도 없고 힘든데 네, 네.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배워야 되나? 물론 그 생각 할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스피치를 배워야 하는 이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이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 배워야겠네요. 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네. 네. 아 근데 그 처음에 그럼 스피치 학원 이제 등록한다고 했을 때 뭐 남편분의 뭐 반응이나 뭐 반대는 없었나요? 일단 남편은 굉장히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제 걱정을 해주죠. 그 시간에 그러면 애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네.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같이 해주는 거. 그런데 저도 진짜 처음에는 네. 수강료 결제를 딱 하고 나왔는데 네. 어떡하지?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여기를 오지? 막 걱정이 막 됐어요. 네. 근데 걱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집에 가는 퇴근하는 차 안에서 횡단보도를 딱 봤는데 아이돌보미 신청하세요라는 그 동상호소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 방법을 내가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그 방법을 내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 아시죠? 네. 그 방법을 내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제 스피치 능력을 키우는 열쇠가 열정이다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서 열정은 뭘까요? 우리는 요즘 무료 콘텐츠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그리고 무료 강연, 뭐 무료 상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료로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버스를 타려고 해도 결제 안 하고 탈 수 없잖아요. 그쵸. 무료로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 뭔가 커다란 걸 얻어내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나도 말을 좀 잘하고 싶다. 스피치 잘하고 싶다. 나도 좀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딱 하셨다면 열정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열정이 있다면 학원에 가서 수업료 내고 그 배움터에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수업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실습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스피치 능력은 올라가게 되죠. 집 안에서 무료 그 영상만 보고 있다고 해서 네. 스피치 능력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하면 뭐 그 똑똑함 하나라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똑똑함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게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성공은
뭐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성공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정신적, 신체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이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성공한 건가요? 성공하신 건가요? 네. 네. 사람은 누구나 달란트를 한 가지쯤은 꼭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스피치로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면 뭐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스피치 꼭 겉으로 보이는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운다기보다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피치를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거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